저번에 많이 했잖아. 너무 전망이 너무 예뻐서 전망 좀 찍어야 되겠다. 와, 회오리 넣었습니다. 우와. 와, 양이 많네. 1통만은 3통만입니다. 원래 4분 드시면 배짜리 식기에 한 통만씩은 돌아가거든요. 아~ 한 통만 안 먹어도 돼. 반 통만 먹어도 이것도 네. 너무 맛있고. 예, 바로 싱거로 먹어. 여기다가 장추장. 아니, 지혜롭게 너무 잘, 언니 잘 시키고. 그치. 시원한 국물도 좋고. 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모두 됐어요. 네, 아주 좋아요. 그냥 냉면은 아니고 그냥 퓨전 냉면이네. 그렇죠? 퓨전 냉면. 달걀은 아토마. 연길에서는 큰 거 달걀 하나를 다 주더라고. 큰 걸 통째로 넣어줘서 맛있겠다. 맛있겠다. 육전. 우리 여기다 해질 한번 먹어봤었지. 맛있겠다. 와, 여기에 맛있는 게 다 있는데 이게 뭐라고? 가오리라는 이거. 맛있다. 이 김도 맛있잖아. 김이 곱창기. 김깍지죠? 아, 그래요? 곱창기 맛있어. 미역국을 좀 떠드릴까? 어, 미역국 좀 떠드려. 맛있겠다. 와, 양 많네. 중간짜리인데. 우와. 그래도 접시를 좀 달라야 되겠다. 접시를 따로 달라야 되겠어. 국물이 괜찮네. 이게 무슨 국물일까? 정리선도 잘 하시고. 정시요. 저번에 김희원님은 잘 만나셨습니까? 우리 한번 여기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몇 명 왔지? 정현이 니가 그때? 아, 저는 그때 아, 1차 왔었지. 1차 못 오고. 그때 우리 10명 모였었나? 식사하고 왔는데 그 사모님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누구 사모님 오셨어? 그때 후보일 때. 저희 집? 김정아? 저희 집은 이게 많아. 아니, 정말 사원이 오셨다, 이거. 인사로 다니면서 돌렸대. 접시를 달라고 그럴게요, 새로. 왜? 어, 국물 먹을 수는 없잖아. 그래, 그거 사주는 거야. 아니, 우리가 사주는 거지. 말도 안 되지,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왜? 에이. 그거 하나 뺄려. 우리 그때 모임하고 있었거든요. 모임하면 돼. 모임하면 돼. 근데 또 하필이면 또 우리 모임하고 우리 뒷자리에, 우리 저기서 모임하고 우리 뒷자리에, 남편 회장님 있잖아. 아, 200명이잖아. 그분 가족들이 다 모임하고 10명 넘게 보고 있더라고.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이 집이 유명한 집인가 봐. 깔끔하니 음식은 어. 괜찮아. 그치? 그쵸? 아니, 이 밑에 그 안경 그거 하고 왔나? 예, 하고 있어요, 그 지금. 누가? 그거 있잖아. 하선이? 어. 근데 이게 철수 한 바쁜데요? 하고 있어.
뭐 있어요? 이번에 그 사업 하나 땄잖아. 사업 하나 땄어요? 어, 산림청에서. 맛있어? 응. 싸서 먹어봐. 부장님 싸서. 그냥 싸서 드셔봐. 이렇게 싸가지고. 맛있겠다. 김 많이 싸서. 먹어. 김이 단백질이래. 네. 나 놀랬어. 김이 단백질이 제일 많대. 알고 있었어? 언니 때문에 몰랐어. 언니 때문에 이 곱창김이라고 그러고 요새는 김 보면 곱창김만 보여. 일반 김보다 한 두세 배 비싸. 한 세 배 정도 비싸나? 근데 맛있지? 맛있어. 그래도 실내가 아닌가?